사실 2018에서는 특히나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삼성, LG전자를 포함해서 국내 통신사로는 대표적으로 KT와 SK텔레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SK텔레콤에서는 보는 5G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기술은 옥수수 소셜 VR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이 SK텔레콤 부스 안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기술이에요. 옥수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SK텔레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거기에 이제 VR 기술이 같이 탑재가 된 건데요. 제가 이 VR 기기를 착용을 하게 되면 나만의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옥수수에서 제공이 되는 영상을 보면서 거의 같이 들어와 있는 아바타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기기를 쓰고 체험을 해봤는데요. 앞머리가 다 눌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기기를 쓰니까 이제 저만의 1인칭 시점에서 영상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앞에 팝콘도 있고 뭐 종이 비행기도 있고 또 이모티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제가 들고 있는 그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팝콘을 던질 수도 있고 이모티콘으로 박수를 칠 수 있고 막 슬픈 표정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기능도 같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냥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있는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감정 표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혼자 사시는 싱글족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일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여드릴 기술은 5G 360 비디오 콜이라는 기술이에요. 보시면 이 귀엽게 생긴 이 디바이스가 인스타 360 에어라는 디바이스인데요. 이 디바이스를 5G 태블릿에 연결을 하면 360도로 다 보여지는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360도에서 찍은 영상을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5G가 없으면 용량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 5G 태블릿이 있어야 되고 5G 태블릿에 연결을 해야 360도로 이렇게 보이는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기술이에요.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다렸던 제품인데요. 보세요. 짠! 홀로박스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홀로그램, 그 3차원으로 된 이제 움직이는 사진이죠. 네,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 안에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레드벨벳 그룹 소속인 웬디가 들어있습니다. 이 웬디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기존에 음성만 들렸던 그 AI 인공지능이 이제는 이렇게 아바타가 돼서 얼굴 표정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손짓, 발짓도 할 수 있게 다시 나타난 건데요. 기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기존 SK텔레콤 누구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날씨를 알려주고 일정을 관리를 해주고 또 뭐 가전기기 그런 제품들을 제어를 해주고 그런 인공지능 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명령어로 이렇게 깨우실 필요는 없고 이 위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요. 앤디,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바르셀로나의 하늘은 맑고 따뜻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웬디, 근처 맛집 알려줘. 바르셀로나 역 주변 시에테 포르테스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1836년에 개업한 식으로 180년이나 된 곳이며 오래된 만큼 그곳을 지나쳐간 여행사도 많아서 피카소나 달리도 그 집에 자주 방문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목소리도 걸그룹 레드벨벳 웬디의 목소리라고 해요.
이 인공지능 기서의 휴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웬디 AR이라는 어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AR로 인식을 하시면 뾰로롱 짠! 이렇게 스마트폰 속에서도 웬디가 나타납니다. 인공지능 기서처럼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아바타이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5G가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SK텔레콤 부스를 요리조리 다 둘러봤는데요. 저는 웬디 홀로그램을 제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기술은 저 옥수수 소셜 VR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기술이 제일 흥미로웠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WC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